타보다 지웠겠죠. 가슴 속에 늘 새겨둔 그대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. 기억해줘요. 너무 아름다워서 슬펐던 그대는 돌이킬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내게 돌아와요. 오늘도 나는 끝내 잊지 못해서 어떠냐? 말해봐, 상호야. 이 녀석 애미도 못 알아보려고. 엄마, 엄마, 엄마. 상호야, 엄마 좀 잡아. 놔라, 놔. 상진이 얼굴이라도 보게. 엄마, 엄마, 오빠가 지금 당장 죽어. 왜 이래, 정말. 어? 애미 얼굴 보고 힘내라 그랬. 어? 집 나갈 때도 그랬잖니. 애미 얼굴 만져보면 좋은 일 생긴다고. 몇 번이고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그랬다. 애미 얼굴 만져보면 힘날 것 같아서 그래. 그래서 애미 얼굴 만져보라고 그러냐고 그래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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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안 죽어. 엄마, 오빠가 민주랑 은빠 냅둬 그렇게 쉽게 죽겠어? 어?
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지난 7년보다 자기를 알고 난 지난 몇 달 동안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. 네 호흡이 잘못되면 두 번 죽는 거 아니냐. 의사들이 놀랬어요. 보통 의지가 아니라고요. 그때도 그랬는데. 들어가 보세요.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. 저는요, 그럴 자격 없어요. 묻고 나면 누나가 아빠 보여줄게. 정말? 응. 은표 아버지는요, 저하고 세상을 이어주는 끈 같은 사람이었어요. 아빠 생각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아빠도 내 생각하느라고 안 돌아가실 거잖아. 어머마. 어떻게 살아야 돼? 우리 서로 편해져요. 안 그래요, 민지 어머니. 안 그래요. 우리 아빠 어딨어? 네 형을 그만 보내자는구나. 오빠가 어떻게 좀 해봐. 민주 아버지 잠깐만이라도 의식 돌아오게. 사연자 씨만 좋다면 민주 아버지 편히 보내주면. 안 돼요. 그러시면 은표 아버지 살 수 있어요.